차우성, 노력은 가상하다. 이 피아노 학원을 다시 찾아주다니. 나도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어. 언니를 너무 잘하는 거지. 감동 먹었겠네. 그렇지 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다 두려워. 다 모르겠어, 나. 지금 차우성이 원하는 건 결혼? 그 남자 어떻게 또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흔들리는 거 이해해. 정말? 언닌 여자니까. 넌 여자 아니니? 그런 얘기 아니고. 암튼 언니는 그 남자하고 미운정 들거나 서로 아각거리며 싸워보지도 못한 채 어느 날뚝 잘렸으니까 더 흔들릴 거야. 과거에 좋아하던 마음이 그대로 살아나겠지. 이해해. 고맙다. 그런데 내 충고는 한 가지야, 언니. 믿지 마. 믿지 마. 내가 보기에 차우성은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마음이 더커 보여. 맞아.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 쉽지 않지. 운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거꾸로 보면 그날 그렇게 만나지지 않았다면 차우성은 언니 생각 지금도 안 하고 잘살 사람이야. 말하자면 언니를 원해서 찾은 게 아니잖아. 갑자기 언니를 보고 사랑이 보고 그 남자도 헷갈리는 거지. 사랑이가 조미법? 잠깐 흔들리는 거야. 잠깐 흔들림? 백이철 소송만으로도 우리 힘들어. 빨리 끝내고 학원하면서 전처럼 살자. 언니.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네 말대로 나 많이 흔들려. 네가 잡아줘. 이런 내가 또 바보 같니? 이해는 한다고 했잖아. 언니가 바보 같고 나 답답하게 한게 어디 한두 번이냐? 게다가 이 학원 문 닫고 단란주점에서 알바로 숨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어. 차우성이 단칼에 언니 심장을 찌른 거지 뭐. 엄마 피아노까지 한몫했겠네.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워.